우리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받들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디니라.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해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찬양을 받으셨으며 그 귀한 또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또 이 시대의 각자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슬픔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억을 못해요. 계속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버려진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를 하는 것이죠.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대상으로부터 미움과 그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또 모두가 바라는 것은 죽기만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또 가리키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은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발견하셨을 때에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버려진 대상이었었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 왔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누가 사랑했습니까? 누가 흠모를 했나요? 또 어떤 것에 그렇게 가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까? 거기에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변화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잘 빚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영광,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 모든 수고를 또 다하지만 그 수고가 단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또 궁극적으로 은혜가 완성되어질 결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은혜를 떠난 상태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의 땅, 그것은 원수지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 가나안은 그렇게 출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었습니다.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원치 않는 출생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즉시로 조치해줘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죠. 단 하나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씻겨지지도 않았죠. 더러운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 같았다. 하나님의 표현이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더 더럽혀질 뿐입니다. 쟁기질하면 쟁기질할수록 더 가증한 악이 더 쌓여지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이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은 바로 죄악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씻겨져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금수저니 은수저이니 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였느니 뭐 성공적인 삶이었는지 자기 개발의 그 대상이었는지 그런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일 그 비참한 상태의 첫 번째는 더러운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요.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거부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부당하는 그 경험,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을 배워가기도 하죠. 인생의 실체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받아주죠.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요. 동생이니까 형, 누나가, 언니가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 확대한 것이 잃어버린 죄인이 처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포대기에 쌓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려진 상태인데 그냥 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에요. 그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만큼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대들어요. 그 전까지는 마귀는 그냥 방치해둬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게. 무슨 명상을 하고 싶으면 명상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요. 뭐 고아원을 돌보고 뭐 제3세기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걸 다 하라고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거뭐 말리지 않습니다. 뭐 기도 찬양 뭐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로부터 거슬러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생각의 시작이 그 사람 안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마귀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영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표현으로 많이 또 표현되기도 하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으로 옷 입혀집니다. 그 다음에 또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의로 이루어진 세마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마포가 없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져 있어요. 그것은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은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운 걸레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레에 해당되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그 옷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패션은 아주 다양해요. 지혜와 학문과 종교와 또 철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옷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그냥 버려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수직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거짓말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살인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지내고 싶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이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요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깊이 배의 제일 밑에 층으로 다 들어가 봤죠. 이제 안심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할 것 같다. 잠을 청했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강조를 했는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지옥의 잠자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은 수치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또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로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히 아담은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혀졌을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졌을 것입니다. 범죄는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그제서야 수치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모든 잃어버린 자의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 누가 원하는 것이냐? 아무도 없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어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낙태, 누가 낙태의 대상이에요? 유기, 유아 살해, 하나부터 열까지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내가 낳았으니 어쩔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요, 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버리니까요.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그 사람, 그 악이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거짓말의 아비가 있다고요. 거짓말의 아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하면 어떤 그 나이 든 분이 그렇다. 나를 무시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 마귀를 아버지로 둔 그 자녀의 운명은요, 다가오는 것은 학대와 공포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우리도 잘 몰라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악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켜버릴 것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인계로 가장해서 다가오기도 하고요. 미끼를 던지죠. 어느 때는 바로 울부짖는 사자의 형태로 꼼짝 달싹 없는 공포의 형태로 다가와서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대상이었어요. 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인정하느냐? 예,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한계에 부닥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에는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있거든요. 자기 의예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것인가? 누군가를 부르러 오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는 않았어요. 창녀와 세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뭐 기도할 것이 있어야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저런 아주 비참한 죄인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아주 형편없이 마귀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세요. 그거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뼛속부터 동의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신다. 예수님은 의사로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뭐 당뇨병에 대해서 아주 특효약이 나왔다. 무슨 뭐 고지혈증에 대해서 막 아주 그 새로운 그 약이 처방되었다.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시큰둥하다고요. 아, 그런 약이 나왔나 보다. 뭐 감사할 리가 없죠. 그러나 정말로 고생하고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던 사람들은 그 다른 열일 제껴놓고 그것부터 찾아 나선다고요. 병든 자, 문둥병자, 안전뱅이,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이죠. 잃어버린 죄인, 누가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보살펴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 그것을 쌓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단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단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단 하나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서워요. 엄마도 죽어요?
엄마도 죽지. 무서워요.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 아기에게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무슨 죽음학이라든지 뭐 well dying이라든지 다 그거 그 임시 방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 진통제요, 진통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근원적으로 누가 도움을 줄 것이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탯줄을 어떻게 자르죠? 탯줄이 잘려지지 않은 채 나왔는데 자신의 탯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물로 씻겨지지도 않았고 또 포대기에 쌓여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비교하여 측정해 볼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비참한 사람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도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 은혜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해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죠. 발견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 됩니다. 몸을 굽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상황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다만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시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기를 원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의 죄인의 죄인됨이 더 깊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형편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정도예요. 그 정도로만 고백해도 훌륭하죠? 내가 뭐 속으로는 생각하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셋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도 그렇게 동의를 한다. 나는 자격 없는데 사도로 불러주시기에는 자격이 없는데 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수많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나보다 더 극심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아이를 바라봤는데 너무 불쌍해요. 사랑하셨고 즉각적으로 구출하기로 결심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아무리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해진 사랑,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존 윌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커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일인데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 전도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 이렇게 변질되기 이전에 구세군 그 사관학교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동정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부스터커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급작스럽게 죽었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찾느라고 울부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심을 가지고 성도들 바라본다고 설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내 처지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심 있는 분이라고 돕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나서 이 터커의 아내가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이 시카고에 있는 똑같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을 보고 이제 관뚜껑을 닫는데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스터커가 이야기한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가 죽었고 내 아이들이 죽은 엄마로 인해서 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이 있다라고 감히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은 부서지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아프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 있었대. 부스터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 관 옆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존 윌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신에게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다 끝나요, 문제가. 문제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서가 스며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이 있고 배신감을 느끼고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선한 목자로 오신 그 동기도 마찬가지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살려주셨고요. 자신의 옷으로 옷 입혀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죠. 더 이상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한때 버림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반드시 다다를 것이, 그 본향에 다다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또 거의 대부분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만족해하고 행복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성경 묵상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외로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이거 좀 시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이에요, 물. 우리 몸으로 치면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70%에 해당되는 물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어떠한 다른 영양소를 많이 말해본다 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미 받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 내가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조금 살펴봤지만은 내 현실적인 상태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빈 문제가 있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해서 겨우겨우 일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그달 이자예요. 그달 이자. 원금은 손도 못 대요. 원금은 손도 못 댄다고요. 그냥 그 이자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될 때의 사업이에요. 불경기도 타지 않고 모든 조건이 좋을 때에 그렇게 수입이 좋다고요. 근데 그 모든 돈을 몽땅 갖다가 이자로 바치는 것이라. 언제 끝날 것이냐? 계산이 안 돼요. 언제 끝날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인데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길어봐야 70년, 80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무한 해결해 주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문제는 지옥에 가도 끝이 안 나요. 지옥에서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갚아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는가.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서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광야와 사망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지 않고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남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이미 건설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걸 마음껏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홍해가 해석이 돼요. 이거는 건너는 데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수많은 지뢰가 묻어져 있다고요. 그 지뢰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옷과 신발 헤어지지 않는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방향에 동의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갔든지 신나요. 어디를 갔든지 좋다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여행, 그건 뭐 가장 여행, 좋은 여행이 어디예요? 뭐 그리스로 여행하는 거예요? 유럽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가장 더운 곳도 좋고요. 가장 추운 곳도 좋아요. 가장 높은 산지, 거기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 기대가 돼요. 그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피도 씻겨내셨고요. 더러운 우물도 완전하게 다 씻겨내셨고, 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종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는 것이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어디가 연상되어지는 것인가? 시편 45편이 연상됩니다. 거기에는 왕비가 하나 나와요. 왕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버림받았던, 거절당하였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 때에 이제 사랑의 때가 되었죠. 왕비로 삼으신 거예요.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또 옷이면 옷, 신발이면 신발, 아니면 팔찌면 팔찌, 귀걸이면 귀걸이 다 마련해 주셨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면류관도 씌워주셨습니다.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도 변했고, 우리의 상태도 변했고, 또 우리의 능력도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는 죄와 맞서 싸울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능력이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없었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들의 옷인 세마포로 옷 입혀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잘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후의 본문 또 반역을 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등 돌리고 배교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버려진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혹 다시 예수 생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말할 너희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 가봐야 옛길로 가봐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사망뿐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더 나은 초장 같다고요. 내 눈에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먹기 좋은 꼴이고요. 가장 잔잔한 물가이고 가장 살기 좋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안식, 진정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얼마든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남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배교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